시작. 안녕하세요. 왜 캐스트 안 떠? 왜 캐스트 안 떠? 가능할까? 아, 존나 귀여워. 역시 루짱. 간단. 어머니 스킨 써갖고 어머니 줄게. 아, 맞았어. 저 그거잖아. 넥슨 모바일 게임에서 그 받은 거 아니야, 저. 이 버프 그건데? 이 버프 뭐였지? 카드 게임으로 하는 뭐였는데요? 뭐였지? 기억이 잘안 난다. 끝.
벌써 끝인가? 로드로스고, 도대체 거기 무엇을 하러 가신 겁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나스 공국의 국가적 손해인이. 역시나 괜히 구해왔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 철컹철컹. 페네시오님, 페네시오님, 로드로스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설마 또 오냐? 이젠 놀랍지도 않다. 아니라고요. 평소 최고급 옷감으로 된 가벼운 옷만 입고 다니시는 로드로스님은 얼어붙은 신전을 가셨다가 그만 혈의 동상이 걸리고 말았어. 너무 가려운 나머지 참지 못하고 계신데 제발 치료제를 구해주세요. 제발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질린 해치 요구의 기름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구해다 주실 수 있나요? 좋다. 이참에 당신은 걷지 못하게 짐이.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동상 치료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시오? 솔직히 존나 귀요미지만 귀요미지 않음? 존나 귀요미? 루 진심 귀요미. 루는 사랑입니다. 격의 차이를 보여주지. 미천한 것들이 기어오르는구나. 저 버프 넥슨 그 이벤트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버프가 뭐였지? 늙은맘임님 어서오세요. 추천하고 7000 눌러주세요. 야, 올라가기 싫어. 아, 내려가기 싫어. 아.
얘 삼기더라. 아, 계산기. 아이씨. 아, 대장장이한테 가야 돼. 좋은 재료를 찾아만 온다면 말이야. 이 만들을 건 내게 맡겨보라고. 내가 최고의 무기를 만들.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법이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니 걱정하지 말게. 베이지님, 여기 칠링 해제하고 기름이 있습니다. 로드로스 공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전해드리면 되는데 이리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길이 보고드릴 부분도 있으니 제가 직접 전하도록 하지요. 고맙소. 이제 치료제를 내게. 하지만 먼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도대체 얼어붙은 물의 신전에는 무슨 일로 가신 겁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전에 레시엄에서도 실은 납치되지 않은 것 아니십니까? 직접 전투를 해보니 안 그래도 사나운 머면이 그런 상황에서 당신을 그렇게 멀쩡히 놔뒀을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아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걸 봤으니까. 라는군요. 로드로스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죠.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레시엄으로 보내고 물의 신전으로 가는 길을 찾게 만든 겁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위험한 레시엄과 물의 신전을 헤매고 다닌 겁니까? 물의 인장. 하멜의 통치자의 증표인 물의 인장을 찾으러 갔었어. 내가 그 지역을 안전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위험한 마족을 처리해줘야 했었고. 물의 인장? 이제 그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로드로스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당신들 나중에 봐요.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됐군. 물의 인장이라. 물의 신녀에 대한 일과 같이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잠깐 방금 아니다 지금 통화하자. 엘소드요. 엘소드요? 할 거 없어갖고 엘소드 하고 있는데? 엘소드 천나 추억의 게임. 어떻게 엑소 자녀 부품 왔어요? 네 엑소원이요. 네 지금 배송 중이에요. 아 해외 배품이에요? 네. 모터 변속기 뭐 써요? 모터요? 원래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거 쓰는데. 아 기자재 원래 올려져 있던 네. 거예요? 아 그래. 야, 아직 그렇게 여유가 없어갖고. 아 얼마에 사셨다고요? 총? 총 들어간 게 세팅비가 지금까지 100... 일단 세팅비만 130 들어갔어요. 배터리 뭐 먹이시려고요? 일단 배터리는 추후에 딴 걸로 살려고요. 일단 지금은 일단 2셀로 하고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은 2셀이면 엑소 재미 안 날 텐데.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아무리 모변이 잘 올라가 있어도 2셀이면은 엑소 기분 안 날 텐데. 일단은 근데 2셀부터 연습하시는 게 나아요. 일단은 속력도 천천히 올려야 되고. 처음부터 4셀, 6셀, 8셀까지 올라가면은 손가락이 안 돼가지고 직발 땡기다가 견적 나는 게 많아서. 저는 페북에서 보시다시피 사쿠라를 샀죠. 오늘 작업 들어가서 화요일날 받으러 오래요. 저는 충전기가 품절이래요. 충전기가 품절이래. 배터리 하나로 굴리시려고요? 아, 두 개요. 배터리 두 개. 한 개로 하면은 바로 그러면은 나가잖아요. 그거 차라리 배터리 선 거 작업하셔가지고 저거 하시지. 4셀로 뛰시지. 아직은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돼갖고 제가. 그래도 뭐 4셀까지도 스트롤 잘 세게 풀로 안 땡기면은 괜찮을 텐데. 아 그래요? 네.
아무리 아무라도 스프를 다안 땡기면 뭐 괜찮을걸요? 아, 근데 일단 뒷범퍼도 사야 돼요, 지금. 앞에 범퍼 가드랑 있는데, 뒤에는 범퍼 가드가 없더라고요. 뒤로는 잘안 가니까. 그래도 드리프트 하다가 부딪히면. 엑소원 갖다 드리프트 하시게요? 예? 엑소원 가지고 드리프트 하시게요? 아니, 일단 한번 돌려보게요. 저는 사쿠라 이제 좀 타다가 DM1 하나 또 넣어봐야지. 원래 딴걸 봤었거든요. 근데 모니터링에 꽂혀갖고 어찌저찌해갖고 그걸 사게 됐어요. 엑소원 좋지. 한번 경전 나면은 많이 게임 먹을 거야. 그건 인정합니다. 와, 쇼크 하나에 엄청날 텐데. 아, 용산시에서 견적 봤는데 쪽 하나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네, 쇼기 비싸요. 엑소 거는 또 적으라서 텍사스 본사 제품이라서. 그리고 그 뭐지? 스프링도 엄청 나던데? 쇼크 상태도 괜찮죠, 뭐. 네. 작년 모델보다 되게 좋아졌어요. 많이 많이 세팅해 두세요. 드리프트 하다가 DM1 사면 엑소원 잡을 겁니다. 어디 사시죠? 저요? 전남이요. 전남이요? 맞아요? 전남에서 용산까지 왔어요? 아니,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아, 네. 그래요? 전남 어디요? 나주요, 나주. 아주. 다음 주에 가갖고 포인트 쓰고 오기요. 아, 사쿠라나 한번 잘 해봐야겠다. 원래 드리프트류를 안 갔는데 물의 인장이라는 물건을 이번에 찾고 한번 있는데 도전해본다고 자세한 정보는 숨기고 있습니다. 넣어봤더니 잘 될란가 모르겠네. 근데 유튜브로 보니까 엑소원 불 엄청나게 나오는데. 불이요? 왜? 아, 화재 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엑소원이. 그게 바디에다가 구멍 잘 뚫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과열 때문에. 셀 배터리가 높으면 변속기에도 들어가는 열하고 모터에도 들어가는 열이 자꾸 심어 바디 안에서 구멍 안 뚫어주면 열기가 열기를 타고 계속 열기가 맴돌아서 아하, 그래서 나는 건가? 네 그래서 그 열기를 안 식혀주니까 애가 자꾸 열 받으니까 선에서부터 스파크 실어나서 루시님, 그랬어요 아마. 근데 작년 모델에는 구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모델에는 구멍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화재 그 공기 유압 때문에 공기 혼란 잘 들어. 아, 네온도 설치해 볼까? 모터 변속기는 하비빙께 좋을 텐데 하비빙. 아, 뭐 있어요 지금 하비. 근데 하비빙께 비싸가지고 1-8 모델은. 1-8 모델은 또 워낙 또 비싸니까. 제가 아는 삼촌이 저랑 같이 모임 나가서 DM1 굴리시다가 모터 변속기 다 탔거든요. 아, 모터 건지고 변속기가 탔거든요. 아, 변속기 되게 비싼데. 모터도 비싸긴 한데. 암튼 둘다 비싸죠. 하빙 짜리가 원래 다 비싸가지고. 그거
불 나면 한순간이야, 한순간. 불 진압도 못해요. 아, 맞아요. 저거 한번 달리면 나중에 까딱 잘못하면 불 엄청 잘 나던지, 저거. 저번에 안녕하세요 보니까 누가 RC카 80만원짜리 팔던데? 아이씨. 니산 GTR 순수 제작한 거. 뚜껑이 달리면 그냥 열려. 오. 그냥 오픈카. 모임 나가서 제거 세비지 플럭스 풀메탈짜리하고 엑소하고 한번 부딪혔어. 저는 지금 세비지 그거 8셀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맘바 모변 셋으로 해가지고. 람바라. 8셀 하니까 괴물이죠, 괴물. 8셀 되게 빠를 것 같은데. 빠르? DM 와가지고 8셀 끼면은 제가 알기로는 2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 네. 피니언 잘 설정하고 이제 기어비 같은 거잘 설정하고 하면 오, 200억. 디에몬으로도 200 나오니까. 아, 엑소도 이제 엑소도 근데 세팅 잘하면 200 나올 것 같은데요. 엑소는 지금 들어가는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세팅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변속기가 세개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지? 톱니라 해야 되냐? 변속기라 해야 되냐? 톱니요? 예. 아, 피니언? 예, 피니언. 피니언 세 개였던데, 그걸 어떻게 다 설치하지? 18T, 19T 그게 짱인데. 진짜 기어비 설정만 잘해도 속도 꽤나 올라가거든요. 일단 모니터링에 나오는 속도는 160까지 나오거든요. 160. 제게 지금 세비지가 지금 130 정도 나가는데. 근데 세비지가 뭐 빠른 편은 아니라서. 엑스원 같은 엑스원 1-8 디자인들은 바디가 별로 없어가지고 바디 세 별로 개는 없는 게 있는데, 별로 없는 게 아니라 3개? 4개? 4개인가? 투명한 거하고 색깔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있어요. 아, 화이트색도 있다. 다섯 개다. 일단 스티커 작업까지 다 했거든요. 이제 잔여 부품 오면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금 꾸미다가 돈 모아갖고 세팅을 하는 거지. 저는 지금 사쿠라를 집에 가져와서 조립하려다가 멘탈 터져가지고. 아, 조립 존나 어려운데. 그래서 다시 공업사로 백턴해서 갖다 놨다는. 저도 엑스원 혼자 조립하려다가 설명서 보니까 조립 설명서 보니까 멘탈 터지려고 그래. 그래갖고 그냥 세팅돼 있는 거 샀죠. 아니, 따로따로 사갖고 조립을 하면은 이게 싼데 세팅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비싼 것 그러니까 같아. 이게 조립비를 공업사 측에서 한 4, 5만 원 받아요. 아, 그래서 비싼가? 그래서 비싸요.
그러니까 사쿠라 같은 경우도 제가 조립비 5만원 빼고 그냥 좀더 나은 스펙으로 한60 잡고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조립이 안 돼갖고 지금 5만원 다시 끼고 걷다가 갖다 놨어요. 화요일날 찾으러 갑니다. 아이. 화요일날 모터 변속기 수신기 바디 도색까지 해서 총 65만원 들어갔네. 총 65만원. 65만 원. 엑소에 비하면 덜이죠.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네, 아, 모니터링 때문에 꽂혀갖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링 그 기능 별로 없잖아요? 아, 근데 그걸로 뭐 세팅할 수 있다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세팅은 솔직히 기계에 맡기는 것보단 자기 손에 맡기는 게좀더 나아요. 아, 그건. 왜냐면 이게 자기 손에 익혀야지 걔네가 세팅 잡아주면 걔네 회사에서 최적화로 만들어 놓은 세팅으로 잡혀서 아니, 자기 손에 맡겨서 휴대폰으로도 그 스티어링이랑 뭐할수 있다고 해갖고, 그리고 지금 그 이걸 휴대폰으로 안 하면은 그 뭐지? 시속 100까지는 못 가요, 이걸. 60으로 잠겨 있던데. 그러면 차라리 엑소를 중고로 하나 업어오시지. 중고로, 세팅 잘. 사람들이 중고로 안 팔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안 팔아. 얘네 중고로 잘 업어오면은 가격 꽤나 싸게 주고 중고로 업을 텐데. 저도 원래 지금 사쿠라 사기 전에 DM1 저거 풀셋으로 60에 중고 올라온 거 그거 살라다가 사쿠라로 간 거라서. 사쿠라 총 세팅비 얼마 들어왔어요? 저 지금 총 65요. 65요? 네. 일단 모터 변속기 기본 걸로 잡아놔가지고 별로 안 비싼 거한 12만 원 정도 짜리로 잡아놔서. 아, 일단 모터 변속기도 알아봐야 되고. 엑소원에 들어갈 거는 모터 변속기 비싸죠. 기본적으로 한 15는 잡고 들어가야 돼서. 근데 어디 가서 좀 RC 굴리면서 좀 우쭐대고 싶으면은 하비잉으로 가는 게 낫죠. 그건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비인 달라고 추천하더라고. 중고로 팔 때도 하비잉 달려 있으면은 사람들 바로 아, 사가요. 진짜요? 싼 가격 웬만큼 적당하고 하비잉 달려 있다 그러면 바로 삽니다. 수신기 없어도 사요 그런 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비잉에 환장하는 거야? 거는. 네. 하긴, 아, 하비윙 하나에 중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아, 해요. 진짜요? 네. 오. 하비윙 없는 게뭐한 3, 40. 하비윙 있는 게 50, 60. 오! 한 10에서 20 띕니다. 하비윙 하나면. 수신기 빼도. 그냥 기자재에다가 수신기를 뭐한 40에 준다 그러면은 막 살까 말까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하빈. 사체에다가 하비잉 올려져 있고 수신기 없다 그랬는데 50에 올라와 있으면은 그거 사요 바로 수신기 없어도. 왜냐면 수신기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중고로 사는 사람들이 중고로 다 그렇게 수신기 없는 제품을 고를 정도면 이미 다 RC 하나쯤 있어가지고 수신기가 이미 있다는 뜻이니까 애들이 수신기 없어도 그냥 자기 수신기로 하면 된다고 하고 빠거든요. 망가진 거 그냥 떼서 쓰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신기 없어도 뭐 하비잉 올려져 있다 그러면은 가격 더 받을 수 있어요. 하비잉은 상태가 어떻든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냥 중고가 원가에서 한 1, 2만 원 빼고 받을걸요 하비잉이. 아, 하비잉도 그냥 중으로 삭까, 그거. 그거 그러면. 이따가 RC카 카페 들어가고 봐야겠어요. 뭐요? RC 몬스터요? 아니, RC. 일단 변속기도 좀 알아봐야 돼서. 그러니까 그거 변속기도 하비잉 세트로 올리시지. 일단은,
근데 그 변속기 사실 때 옵션 잘 보셔야 돼요. 리포 배터리 몇 셀까지 허용하는지. 안 그럼 잘못하면 진짜 타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게 4셀까지라는데. 네, 그거 기존 세팅은 원래 모든 차들이 기존 세팅은 다 얼마 안 해요. 2셀에서 4셀인가 아니면 4셀에서 4셀인가? 4셀까지예요. 4셀. 그러니까 4셀이 아니라 딱 4셀. 왔어? 2셀 4셀. 4셀 한 개.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2셀 4셀. 그게 딱 4셀. 그러니까 2셀 두 개가 4셀 맞나? 네. 그럼 4셀 하나밖에 못 단다는 거지? 배터리로 하면. 네. 네. 변속기 그거 4셀 넘어가면은 탈걸요? 바로 타진 않는데 좀 열이 엄청날 것 같은데. 스트롤 풀로 땡기면은 거의 한 뭐 몇십 분 만에 타지 싶은데. 근데 이거 리모컨이 쓸거 이 리모컨이 기존 게 아니어갖고 뭐 이상한 기능이 하나 세 개가 추가가 됐거든요. 뭐지? 뭐 어떻게 됐든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스위치가 있는데 그 용도를 모르겠어요. 스위치? 예. 스위치라 변속기 스위치 아니에요? 그런가? 아닌가? 몰라요. 한 50 그거 있을 텐데. 스위치 버튼 누르면은 변속기 켜지는 거 있을 텐데. 50-50이랑 70-30이랑 있는데 뭐지? 여기. 아! 앞뒤 간격 밸런스. 아. 앞뒤 파워 조절. 아. 그거구나. 무게 조절이란다. 파워 조절. 모터가 들어가는 파워 조절. 아, 그거구나. 50-50이 앞에 50, 뒤에 50. 70-30이 앞에 30, 뒤에 70. 아니 지금 엘스도 하고 있는데 S카톤을 끼려. 그게 뭔지 모르겠네. 엑소 참 좋지. 근데 비싸지. 비싸기는 드럽게 비싸지 또. 모니터링 때문에 가격 존나 올라갔어. 그거 살살 돌려셔야 돼요. 차 타이어도 그거 만만치 않을 건데. 타이어 가격 보니까 7, 8만원 하던데. 네. 오 죽을 뻔. 근데 있잖아요 그 타이어가 잘 터져요. 아 진짜요? 네. 바람도 넣어야 되나 저거? 그 바람 넣는 재질이 아니에요. 빵꾸 뜰리면 바로 사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빵꾸 때우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저거. 열받을 때 운행하면 안 되겠구만. 그냥 불리시다 보면 계속 아무 돼요 그거 알아서. 아무리 살살 돌리셔도 계속 마모됩니다. 계속 그렇게 생겼다라고요. 홈이 없어. 마모돼서 터지면 뭐 새로 사고. 근데 굳이 트럭 샀을 걸로 안 껴도 될 것 같은데. 타이어는 다른 거 껴셔도 돼요. 그죠? 네 트럭 샀을 걸로 안 껴셔도 돼요. 난 트렉사스 거는 그거 마음에 들 텐데. 서밋 하나만 가지고 놀기 편하겠다. 북준님 어디 갔어? 북준님 이국주? 아니 국주라니요. 네? 뭐예요? 네? 왜 배틀방에서 같은 팀은 양악해요? 아 지금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게 뭘 훈련이에요? 달리지도 못하는데. 저는 아는 형이 제 걸 키우면서 아이고. 이상한 차를 사는데 돈을 다 써서 갖고 접었어요. 그 형한테 돈 다시 메꾸라야지 그거.
저도 이제 슬슬 쓸어 접어야죠. RC하다 보면 시간이 없지 싶은데. 이렇게 하나씩 다 접으시네. 플릭스는 유로트럭에 맞들렸다지? 네, 저희랑 같이 해요. 아, 진짜요? 나도 유로트럭 사야 되는데. 근데 유로트럭 사면은 그것도 사야 돼갖고. 필이요? 저희 키보드래요, 키보드. 키보드요? 네. 근데 유로트럭요? 네. 같이 회사 차 같이 회사 차리실래요? 네, 뭐라고요? 같이 회사 차리실래요? 회사 차리자고요? 네, 가성회사. 멀티데요? 유로트럭 회사도 차릴 수 있어요? 네. 오. 네, 카페로 가성회사 차리시던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빨리 비번 말해요, 비번. 비번요?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비번 봐. 다 들어와. 비번이. 비번이 그냥 제가 폭주님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오세요. 양갈래로 한번 덤빕시다. 저희 사체멤이 저희 그 사체널멤이 이거라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다각하고 양갈. 아 근데 사람들이 뭐는 그렇게 사칭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가자. 진지하게 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아 어디서 느끼는 소리가 이것은 난다. 펠릭스. 아 잠깐만. 아 차 점프 뛰었다. 아 점프 대 탔다. 아 렉 걸렸어. 아. 렉 타령하지 마세요. 아 끊겼어 갑자기. 아 아 아이고 부질없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사고 났군요. 네. 그럼 이렇다면 가속으로 치고 간다. 아이고. 천천히 좀 가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점프! 저보다 빠르시잖아요. 왜 점프가 안 되니? 저 지금 노 니트로라고요. 여기서 니트로 써야겠다. 아예 망했다. 그렇게 망하시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가 집중이 안 된단 말입니까? 어? 고도의 집중이 잘 되는구만. 아이! 아이! 아 부정 탔잖아요. 폭주님 뭐 하는 거예요? 아이! 아 폭주님이 아이 하니까 부정 타가지고 수리했냐. 오! 아이 안 박으시네. 먼저 갑니다. 아예 망했네. 오 소상비님 조심해요. 예. 아 정체가 오 조심해요. 예. 조심해요. 예. 조심하고 있어요. 오 트래픽. 어, 예. 급행. 1차 폭신이 거기 트래픽 하나 돌려져 있어요. 안 속아요. 진짜 하나 돌려놔야겠다 제가. 아. 아이. 아이. 폭주님. 네. 제 아이디 사가요. 사갈까요? 사가요. 3일 타고 싶긴 한데 이제 캐릭터 두 개 물리세요. 어, 루나미니도 있죠? 예. 아, 살까? 파츠 아, 다 드립니다. 와. 파츠 그냥 곧 떠날 거예요. 사고 싶긴 한데 돈이 없어요. 위에 달고 다니던 그거 어디 갔어요? 어 잠깐만. 어. 아씨. 어 기텀이 어디 갔지? 날시카 충돌이 행복한 아침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날시카가 날 반긴다. 기텀이 다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다섯 개밖에 안 줬잖아요. 어? 아 지금 열 개 있어요. 야 부자야 부자. 똥차나 살까? 딸! 딸!
아킬, 와 킬바라. 킬바라니. 460킬 보고 킬보라는 게 말이 되나? 아유. 아, 요번에 30만 원 모아갖고 크롬북 하나 사야지. 어느 거요? 크롬북이요, 크롬북. 크롬북이요. 삼성전자에서 크롬북이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통장부터 메꿔야지. 네. 아, 슬프다. 장모들 하니까, 전체 화면을 하니까, 진짜 N1이 이렇게 가벼운지 몰랐네. 마이너스. N1이 가볍다고요? 네, 창모드 하다가 전체 화면으로 해보세요. 진짜 가벼워요. 전 항상 전체 화면인데. 그래요? 아니, 존나 무겁던데. 어딜 그렇게 가셨니까? 나도 같이 갑시다. 아이, 킬이 딸려서. 아이, 금방 킬이 잡혀. 딸리다니요. 아이, 금방 말이 잡혀.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 아이, 먼저 가겠습니다. 아, 킬이 딸려가지고. 아, 인코스에 트래픽이 나와. 위험할 뻔했네. 인코스 이빠이 타고 들어가서 제가 수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못 잡을걸요? 잡을 수 있지 싶은데. 아, 기타 한번 끼세요. 있자. 이제 제대로 갑시다. 아! 전 이미 제대로 가고 있는데. 예? 전 이미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대로 가요. 끊겨. 와. 어, 소환비네, 거의 트래픽. 예! 아! 벽슬 꿀잼. 제가석 치자마자 차락 꿀잼. 나중에 봅시다. 금방 가요. 좀 이따가 뒤를 한참 바라보고 계시면 제가 바로 뒤에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 그러지 싶은데요. 아씨, 게이트 막았다. 이건 삿됐다, 이건 졌다. 재생 불가다. 와, 얘는 너무 가벼워. 님 3일 한번 타볼래요? 퓨처나? 3일 담배를 사보려고요. 아, 망했다. 아. 퓨처 한번 타봐요. 얼마나 차가 무거운지 알 거예요. 퓨처요? 퓨처가 무겁다고? 아니, N1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거라고. 지금 7기 있는데, 그 9기 개조해서 쓰려고요. 예, 쓰세요, 제. 퓨처.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가벼운데, 그거? 큰일 나지, 뭐. 오토바이급이에요? 아. 오토바이? 자전거예요, 자전거. 뭐, 그래요? 아, 3일 사지 말고 퓨처를 탈까? 충감 없음, 꿀잼. 충감은 어차피 충감 그, 없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충감은 어차피 카본이 그, 커버해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카본이 커펫이 커버를 해준다고요? 아예, 그거 아예 충감 없는데. 카본? 괜찮아요? 카 해봤자 40에. 배틀루프 10에, 그럼 50임. 저분이 왜 배틀 못하는지 알겠네. 자꾸 이상한 차 타고 다녀. 그니까요. 그럼 전 배틀 못하는 훨씬 이유는 사실 좀 험악한 건가?
스킬. 준님. 네. 팀원 앞에서 지는 모습 보여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일본 풍경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갑니다. 가요. 예. 쭉쭉 가요. 예, 아우 씨발. 예! 어우 씨발. 누가 씻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샤워실까지 휴대폰을 들고 간 거요? 아유. 막 샤워기 소리가 네. 들리는데. 빨리 가요. 혹시 근데 몇 킬이에요? 471이요. 471이요? 네. 개 빠르네. 와. 기타민 끼면 400, 부스터 쓰면 475 아니야? 에? 아니, 기타민 끼고 475죠. 부스터 쓰면? 쓰면 거의. 570까지 나오네.